안녕하세요. 저희 많은 분들이랑 촬영하는 걸 되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회심의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의 주제, 여자들이 정떨어져 하는 남자의 카톡 말투. 현서제이 같은 노땅들 말고 얘네들은 이제 카톡 안 해요. 손이 안 따라가지고 카톡을 못 쳐요 이제. 그래서 회사에 젊은 피디를 수혈했어요. 어린 피디님들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초등학생 입장했고요. 네, 중학생 여기 앉아주시고, 자 그다음 고등학생 입장하세요. 자 그다음 대학생 입장해주세요. 이분들 저희 회사의 제일 어린 여자분들이에요. 저는 22살. 저도 22, 24, 25. 밖에 27 아줌마. 리액션 잘한 아줌마. 나이값 못하고 직책맞게 지금 리본 입고 목에 리본 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함부로 콘텐츠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줌마 듣고만 있을게요. 네, 듣고만 있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센 척 허세 유형. 답장 늦어서 미안, 담배 빨고 왔어. 존나 심심하다. 여기 일단 섞여있는 거예요? 네. 너무 배려가 없다. 아, 시바 기분 좋겠네. 담배 존나 땡김. 유리 씨 소개를 받았는데 남자 이름. 어쩌라는 거지? 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요즘에 여성분들이 남주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주혁이 이 멘트를 해도 정이 떨어지나? 이게 궁금하네. 진짜 멋있다. 강렬님. 같이 담배 펴줘야 될 것 같아. 불담배 피고 오라 할 것 같아. 나야. 바로 나. 맞춤법 파괴 유형. 모모한데. 뭐한데? 뭐 해가 어이야. 아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남주혁 얼굴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존나 개많다. 어때요? 규리 씨는? 진짜 싫어요. 보람 씨도 개 많이 틀리잖아요. 편집할 때. 그건 실수. 아 실수로 틀리는 것과 이제 몰라서 틀리는 건 또 차이가 있죠. 그건 차이가 확실하죠. 여자들이 연상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좀 많이 본받을 점도 있고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맞춤법 있으면 그거에서 확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존나 못 배운 새끼 같아. 네, 갑자기. 본인은 본인은 얼마나 배웠길래 맞춤법 못 배운 거야? 학교 나왔잖아요. 왜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네. 서울대 명문학교고요? 서울대 명문학교고요. 아니고요? 카톡을 보낼 때 만약에 썸 단계면은 나랑 카톡하는 걸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라는데 네. 오타가 났다라는 거는 생각 없이 보냈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보냈으면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성의 없이 보냈나? 하는 그런 건 있죠. 아줌마는 맞춤법 틀리는 거? 제 남자친구가 이랬어가지고 네. 빨리 나를 진짜 그 나 애나 그거 히읗 깜짝 놀람 민망하지 않게 똑같이 말을 반복하면서 빨리 나을게 센스 있다 되게 그런 식으로 가끔 헷갈리긴 해요. 맞아.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맞춤법 우리 엄마. 아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틀려 맞춤법 배우라. 존나 못 배운 새끼 같아. 네, 못 배운 새끼는 아니고. 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덜 배우셨다고. 아니, 못 배운 건 아니고. 울보 유형. 뭐해? 유. 나랑 영화 볼래? 유유. 뭐 밥 먹었어? 유유. 뭐 존나 개좋고. 훈이 유형? 훈이 유형. 근데 또 남주혁 얼굴이면 또 안쓰러울 것 같아. 남주혁 말고 그냥 기본 남자라고. 기본 남자? 왜 이럴까 싶죠? 뭔가 애 같을 것 같아. 왜 저렇게 울지? 처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왜 자꾸 처울지? 나 군대 유유. 어떡해. 그건 이해해줘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원래 다 많이 울지 않나? 그러니까 초딩이랑 만나고 싶어서 연애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초딩이니까. 아 그러네. 입장했고요. 허세, 맞춤법, 울보. 뭐가 제일 그나마 괜찮아요? 맞춤법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 그래 그 정도야? 그러니까 막 그냥 알려주면 고칠 수 있는데 울보는 습관이어서 뭐. 맞춤법이 제일 나아요 그나마? 전화하면 돼요. 카톡 안 하고. 근데 뭐 그러면은 울보는 뭐 전화하면 돼? 이러면서 전화하진 않을 텐데. 비웃음, 코웃음. 아 크. 히읗 하나. 아하. 진짜. 아니면 히읗 하나. 뭐에 띄고 히읗. 남자의 친구들한테 그런 걸 막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냥 뭐해라고 보내면 좀 너무 딱딱하고 무뚝뚝해 보일까봐 뒤에 그 크나 흐를 붙이는 거래요. 그래서 전 이래요. 뭐해, 뭐, 그러니까 뒤에다 헨 이래요. 아, 뭐헨? 뭐헨 이렇게. 밥 먹음. 밥 먹음. 어, 약간 조금씩 뒤에다가 받침을 조금씩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꿔요.
카톡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 기분 안 좋아 보이거든요. 어 맞아요. 모음 실종. 모음 실종? 그러니까 모해를 미음 히읗. 아 초성으로만? 맞춰야 초성으로.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요. 친구들이랑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 어, 아이 그거 치기가 귀찮아서 미음 히읗만 보냈다는 거 자체에서 그러니까 살짝 마이너스다. 영화 기읒? 아, 엄청 오래 연애하면 그냥 그게 약간 그치. 바이브처럼 웃길 수도 있을 그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어. 하면 뒤져요? 어, 예, 예. 초창기 때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지금 혹시 그래요 남친과? 그냥 서로 장난치고 싶을 때 긁으려고 약간 초성 쓰는 그런 거 있는데 아, 지랄 눈으로 이렇게? 과도한 이모티콘 사용 이응, 시읒, 이응 글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 글자로 만드는 거 아 근데 저는 실제로 썸 탈 때 이런 적 있어요. 처음에 그분 말투 너무 딱딱하길래 아, 이모티콘 같은 거 쓰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모든 말에 다 뒤에가 붙는 거예요. 너무 나쁘지 않아요. 오덕 같아. 남자 싫어하죠. 다한증. 다한증? 아, 계속 땀땀땀. 뭐해 땀땀땀땀. 불편한가 싶을 것 같은데. 약간 비 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키키 땀땀. 아우 진짜 싫어 아, 최악이에요. 약간 그 생각보다 담백하게 말하고 그런 걸 맞아. 제일 선호하지. 맞아 맞아. 오해 물음표? 그냥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 뭔가 이모티콘이나 이런 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어. 아 진짜 싫어요. 내가 밥을 먹고 싶다고. 빨리 들어보고 올게.